자, 한투증권의 박재용 차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재용 차장 휴가 가지 마십시오.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는 이제 휴가를 다 써버렸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그 대리 때 주식부 매니저를 했거든요. 네. 주식 펀드 매니저를 했는데 묘하게 징크스가 있는 거예요. 제가 휴가를 가거나 그러면 그렇게 장이 빠져요. 그래도 우리 부장님이 진짜 예비군도 가지 말라고 벌금 내라고 농담으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자, 코스피 코스닥이 오랜만에 조금씩 빠졌네요. 그죠? 네, 오늘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 뭐 연일 오르다 보니까 이 정도 조정은 견조한 조정, 매물 소화, 네. 뭐 붙일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떨어질 때가 뭐 매일 오르는 시장이 사실 이상한 시장이죠. 올랐다 그럼요. 내렸다 예. 뭐 하는 게 정상이어서 코스피 시장은 오늘 16포인트가 하락해서 2601포인트. 예. 그래도 2600선은 지켰습니다. 뭐 사실 오늘 출발해서 24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예. 저가는 34포인트까지 떨어졌으니까 장중 변동성이 2.2%나 됐거든요. 예. 이게 조금 문제였던 거지. 오늘 지수 조정받은 폭으로 봐서는 아주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6포인트가 하락을 했는데 예. 상승 종목 수는 200종목, 하락 종목 수가 650종목이었습니다. 아유, 썰렁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 이제 떨어질 때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좀 네. 팔아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차익 매물에 네. 조금 흔들렸고요.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코스닥도 비슷한데 뭐 하락폭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뭐 최근에 조금 더 큰 그런 상황이고요. 예. 코스닥은 6.98포인트 떨어져서 865포인트, 퍼센테이지로는 0.8% 정도 하락을 했고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50종목이 올랐고 1060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쫙 다 하락을 했고. 네. 근데 오늘 장중에는 이제 플러스 났다가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예. 근데 플러스 난 것도 체감을 잘 못 하셨을 거예요. 예. 왜냐면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가 뭐 장중에 한 20%까지 올랐었거든요. 글쎄요. 치료제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셀트리온은 코스피에서 시가총액이 높고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높다 보니까 이 두 예. 종목이 예. 약간 지수를 왜곡시켰습니다. 상승 종목 수는 많이 없었는데 네. 셀트리온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오전장에는 조금 강했던 모양새였고 근데 뭐 상승폭도 많이 반납을 하고 나머지 종목들이 좀 하락하다 보니까 오늘 양대 시장 모두 소폭 하락을 했고요. 네. 오늘 이제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결론적으로는 장 마감했을 때는 1300억 플러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간의 매매가 좀 돌면서 지금 HTS 보시면 마이너스 한 300억 정도 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게 뭐예요? 시간에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렇죠. 시간에 포함해서는 마이너스예요? 지금 마이너스 368억이고요. 네. 장 마감했을 때는 제가 한 4시경에 이제 체크를 했을 때는 플러스 1300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해서 그 이후에 더 많이 팔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장 마감하고. 예. 그건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시간의 거래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네. 확인이 안 되고요. 어찌됐든 간에 장중에 이제 장 마감하고서는 외국인이 1300억 순매수였고요. 기관이 네. 6000억 순매도였습니다. 코스피 네. 시장에서. 시간별로 보면 외국인이 1시부터 매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코스피 시장이 오전장에는 외국인이 한 2700억 정도 순매수였어요. 그런데 1시부터 매물을 막 쏟아내더니 한 1700억 정도 팔면서 지수가 확 밀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 최근에 11월 달에 한 6조 이상 샀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샀기 때문에 조금 차익 매물 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뭘 팔았나 보면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를 2500억 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 합쳐서. 그러니까요. 어쨌든 네 합쳐서 2,500억 팔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많이 오른 삼성전자 조금 팔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원 달러 환율은 3원 80전 하락해서 다시 1,110원대를 깨고 내려갔고요. 1,108원 9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오후장에 외국인의 차익 매물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기관들이 요새 계속 좀 팔고 있거든요. 네. 기관들이 매도하는 종목들도 아이고, 기관 내가 아침에 기관들도 이제 주식이 많이 가벼워졌을 걸요 그랬는데 아직도 무겁나요? 기관이? 뭐 6천억이나 더 팔 주식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뭐 좀 되시면 기회가 되면 매니저들도 좀 불러 가지고 네. 파는지 한번 좀 아니 근데 우리 프로에 나오는 매니저들은요. 주식 많이 사는 매니저도 많나 보다.
그거 다 그것도 그 아닐 네? 수도 있어요. 이게 아니 아니야. 실제로 팔면서 내가 알고 있어요. 방송에서. 아, 왜 이렇게 또 내분을 조장하시나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런 분들 아닌데. 네. 어쨌든 셀트리온이 근데 이게 어우, 그래도 이게 장중 상승폭을 많이 이 반납했는데도 많이 올랐네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코스닥 2위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네. 셀트리온 제약이? 네. 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오늘 치료제에 대한 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임상 이상 투약을 완료했다. 치료제. 그래서 네. 327명 예. 투약을 완료해서 이게 만약에 중간 결과가 나오면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 네, 조건부. 신청을 하겠다. 그러면 치료제가 사실 백신도 중요하지만 치료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백신은 지속 효과가 뭐 있냐 없냐 뭐 그런 이야기 계속 하고 있어서 네. 걸려서 치료가 뭐 잘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그렇게 아니, 근데 걱정스러운 백신이 중요한 거예요? 치료제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네. 백신은 그 우리 독감 백신 맞기도 하고 뭐 네. 대상포진 백신 맞는데 특히 대상포진 같은 거 맞을 때 그 15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맞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네. 이제 걱정 안 해도 되죠 그랬더니 글쎄요.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아, 꼭 15만 원 쓰고 나서 그렇게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나보고 이거 코로나 걸렸어? 이거 맞으면 거의 99% 나 그럼 뭐 백신 꼭 맞아야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감기처럼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가 뭐 독감 백신 맞으시는 분도 있고 안 맞으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왜냐면 걸리면 병원 가서 치료하면 되니까. 안 죽으니까. 그렇죠. 네. 치료 뭐 이게 막 치명적으로 갑자기 막 죽는다 이러면 그렇겠지만 지금 뭐 진행 상황을 봤을 땐 그런 병은 아닌 것 같고. 네. 만약에 치료제가 나와서 내가 코로나 걸렸어? 그럼 네. 병원 가서 치료제 맞고 그러니까. 회복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제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치료제가 훨씬이라고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 어떤 좀, 면에서 보면 네,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조만간 글로벌 임상 3상도 계획하고 있다. 네. 글로벌 임상 3상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도 치료제 효과가 되게 많이 나올 수 있고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고 네. 일본 공장에서는 뭐 이제 이거 공장을 확장해서 치료제 생산을 하겠다. 그런 뉴스까지 나오면서 백신에 이어서 치료제 기대감이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그렇군요. 상승을 했다. 야, 이런 하락을 했는데 셀트리온 삼형제가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어젠가 그젠가 신고가 칠 때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거든요. 아, 꼭 2018년도 초에도 그 IT 삼성전자 쫙 땡긴 다음에 네. 셀트리온 삼형제를 비롯한 코스닥 바이오 막 오르고 비트코인 엄청 오르고 그랬었거든요. 2018년도 초에도. 맞습니다. 2017년도에 네, 약간 데자부가 있네요. 네, 2017년도에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한 시점에 오른 다음에 네, 그때 셀트리온이 코스피에서 아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 이전되면서 이제 지수 편입된다. 네. 그러면서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삼형제가 급등했었거든요. 급등했었죠. 네. 네. 그런 그때 생각이 네. 더 현실감 있게 나는데 오늘 10월 수출 물량 지수가 나왔어요? 네, 오늘 지표들 발표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둘 다 좋게 나왔습니다. 뭐 사실 지표는 약간 후행적이기 때문에 그럴 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10월에 수출 물량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이제 9월 달에 13.4포인트 상승하고 나서 0.3포인트 상승하면서 2개월 연속 상승을 했거든요. 예. 전반적으로 섬유나 석탄 이런 쪽은 안 좋았었는데 화학 제품, 뭐 1차 금속, 컴퓨터, 전자기기, 전기 장비 이런 쪽이 좋으면서 네.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뭐 사실 금액도 중요하지만 물량이 계속 잘 팔리고 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네. 10월 달에 수입 물량 지수는 컴퓨터, 전자, 기계 이런 쪽이 증가하면서 4.3% 증가했습니다. 이건 설비 투자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수입 증가가 대부분 소비가 막 폭증해서 그렇지는 않을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잘 된다라는 것은 네. 뭐 수출이라든지 이런 데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오늘 또 하나 발표된 거는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라고 하죠. 이게 네. 사실 우리나라는 뭐 제가 지표들 많이 말씀드릴 때 뭐 미국의 제조업 PMI가 어떻다, 중국의 제조업 PMI가 그렇죠. 어떻다라고 말씀해 드리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제조업 PMI를 안 하거든요. BSI가 예.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기업의 지금 심리가 어떠냐라는 것을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조업의 11월 업황 BSI가 85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6포인트가 개선이 됐고요. 네. 비제조업은 73을 기록해서 전월 대비해서 4포인트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경제 심리 지수 ESI라고 하는 거는요. 네. 이제 기업 경기 실사 지수랑 소비자 동향 지수. 그러니까 기업의 심리랑 소비자의 심리를 합친 거거든요. 네. 이 그래서 이 전반적인 ESI. 그러니까 기업 이제 시장을 보는 심리의 종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종합적인 지표는 89.1로 전월 대비 3.2포인트 소폭 네. 개선이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조업의 업황 BSI를 보면 어디가 좋아졌나 네. 이걸 따져 보면요. 대기업이 6포인트 개선이 됐고요. 중소기업도 6포인트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업 형태별로 보면 수출 기업이 11포인트 개선된 반면에 내수 기업은 2포인트 개선에 그쳤습니다. 네. 이게 코로나 확산의 영향을 지금 좀 받고 있어서 그렇군요. 내수는 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서비스 그러면 이제 내수가 안 좋은데 서비스업이 뭐가 안 좋냐? 이 애로 사항을 물어본 설문에는 일단 가장 안 좋은 건 경제 상황이었다라고 답변을 했고 네. 그 다음으로는 내수 부진. 이게 지금 서비스업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게 이렇게 되면 11월 달엔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2단계로 올렸기 때문에 네. 내수 쪽은 12월 달에는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웅제약하고 그 보톡스에 대해서 지금 그죠? 네. 소송 중인데 ITC 나본... 소송 중이죠. 네. 그런데 탈모 치료제가 나왔어요 대웅제약에서. 오늘 그래서 대웅제약이 좀 몰랐는데 이거 남성분들 굉장히. 아 저도 포함이에요 사실은. 저도 약간 정수리 약간 비고 있어서.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약 중에 이제 세 가지를 꼽는데 네. 금연, 네. 다이어트, 네. 탈모 이 세 가지거든요. 불치병이에요? 그렇죠. 약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나보타 이 보톡스 치료제거든요. 대웅제약의 네. 이제 브랜드인. 그러니까. 이제 주름 뭐 개선하는 이 나보타 네. 임상 시험에서 탈모 치료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오늘 이제 뉴스가 있었거든요. 네. 대웅제약에서 24주간 6회 투여한 결과 네. 모발 개수 증가를 확인했다. 이게 사진까지 이제 보여줬거든요. 네. 사진을 보면 진짜 명확하게 이제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그래서 이제 투여 간격을 늘려서 임상 이상을 연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 이 나보타가 여성에게는 주름을 펴주고 남성에게는 탈모 고민을 해결해 준다라고 한다면 대단한 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나보타는 메디톡스랑 이제 미국의 ITC 이 그러니까요 이 소송 중이거든요. 이번에 한 번 또 밀려서 밀려서 이제 네. 제가 보니까 뭐 그 미국 법원 스케줄 때문에 한 달인가 뭐 밀어놨잖아요. 그거 뭐 이제 명확하게는 안 밝혀졌는데 네. 이제. 그렇죠. 이제 ITC가 뭔가 되게 바쁜가 봐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들만 그런 것 그런 게 아니고 LG화학이랑 SK 이노베이션 이제 최종 판결도 또 12월로 밀렸거든요. 우리 법원도 네. 저기 뭐 2단계 가고 그러면 휴정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야, 타이밍은 참 묘하네요. 네. 네? 분위기를 확 반전시키는 네, 그런 대머리 뉴스가. 치료제가 나오는 그 타이밍이 네. 참 묘하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왕이 그 저 외교부장이죠. 네. 그 왔죠. 아마 8시에 도착할 것으로 네. 뉴스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뭐 한 8시 9시 정도에 이제 일본에서 한국으로 건너올 것이다. 아직 안 왔어요? 네. 네. 오늘 건너와서 공식 일정은 내일부터입니다. 네. 26일 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예방 후에 이제 뭐 외교장관이랑 이제 여당 뭐 인사들 만나고 27일까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네. 우리 시장에는 내일 이제 중국 관련 소비주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이벤트로 보이는데 네. 말로는 이제 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의 이런 것 때문에 온다. 한중 양국 관계 발전 협의를 위해서 온다라고 하는데 사실 주식 시장에서 이 왕이 외교부장 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는 건 시간이 두 가지입니다. 예. 시진핑 주석이 언제 오느냐? 시진핑 주석이 올 때 시진핑 주석은 지금 몇 년째 지금 그렇죠. 올라면 오든가 확. 코로나 때문에 안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그거예요. 시진핑 주석 때문에 온 게 아니면 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 코로나가 지금 오늘 380명 확진자였거든요. 아 왕이 외교부장이 그 뭐예요? 나보타 때문에 왔다는 얘기를 쓰네 누가. 왜 왕이 그분도 많이 피웠거든. 그 시술 받으시려고.
그런데 이제 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그겁니다. 일단은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의 손을 잡고 예.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뭐 우리가 또 과거에 사드 문제 때 한번 홍역을 겪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왕이 외교부장이 그런 것들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지금 오는 거다. 예. 그러면 중국에서 우리는 중간에서 우리는 조금 곤란해지는 뭐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뭐 분석들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내일 일본의 분위기라든지 협상하는 뭐 이제 뉴스들 나오는 걸 좀 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중국 관련 소비주 뭐 컨텐츠 네. 뭐 게임 이런 쪽에는 모멘텀으로 이슈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저 중국 관련도 그런데요. 뭐 이렇게 그 외교가의 이렇게 소식통들 이렇게 그 얘기를 들어보면 한일 관계에 대한 그 양국의 어떤 개선의 움직임 이런 것들도 조금 그 분위기가 좀 잡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직에 정식으로 이제 들어가면 동맹을 강화하니까 네. 한일 관계도 전하고 좀 달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무언의 글쎄 그걸 압력이라고 해야 될지 뭐 그런 얘기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 뉴스 하나 더 보죠. 이거 제가 준비한 거 말고 딴 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코스피 200 정기 변경 발표가 예. 있었습니다. 예. 이제 다음 달 11일 날 변경되는데 종목 교체가 확정이 됐으니까 이건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코스피 200은 10종목. 예. 빅히트가 들어갔고요. 키움 증권, 신풍계약 이런 거 들어갔고 빠지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코스닥 150에서는 17개 종목. 네. 17개 종목이 교체가 됐는데요. 예. 종목 좀 많고 KRX는 꽤 많이 교체가 됐습니다. 33종목이 교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네 종목이 포함되는지 예. 빠지는지 이거 이제 기사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니까 네. 이거 한번 이제 검색해 보시고 편입되는 종목이면 뭐 감사합니다 라고 예. 해야 될 것 같고 네 종목이 빠진다 여기서 그러면 대책을 좀 세우시는 게 그래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KRX 지수의 편입 편출이 있었다라는 뉴스니까 여러분들이 다 불러드릴 수 있지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하시고 그런 노력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한투증권의 박재영 차장과 오늘 마감된 증시 상황 찬찬하게 점검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